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인숙 작가님의 단편소설 숨은 샘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사랑할 수도 있었던 17년 만에 재회한 남자와 여자, 남자의 내면에 깃든 섬세함과 삶에 대한 선량한 의지를 알아본 유일한 여자, 그녀의 회상을 통해 한 남자의 발목을 거머쥐고 있는 삶으로부터 한 번도 높이 멀리 뛰어본 적 없는 한 중년 남자의 고달픈 생의 흔적을 더듬어 봅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숨은 샘 김인숙 1. 저를 이름은 천원사였다. 한글로 된 표지판만 보고는 하늘 천자의 은혜은자쯤을 생각했더니 일주문 위의 현판에는 뜻밖에도 샘 천자의 숨을 은자가 적혀있었대. 샘이 숨어있는 절이라 이름만큼이나 단정하고 오롯한 절의 자태가 마음에 들었대. 이른 봄날의 평일 오후였대. 참배객이든 관광객이든 심지어는 승려들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절은 텅 빈 것처럼 적여했대. 절은 새로 단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듯 담장 하나까지 방금 씻어낸 것처럼 말끔했대. 신라시대의 고찰이라는데도 오래된 느낌보다는 오히려 잘 꾸며진 정원처럼만 여겨졌대. 인적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봄날 오후의 햇살이 머물 자리와 머물지 않을 자리를 가려가며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고 내 뺨의 목덜미에 이르렀으는 마치 무슨 말을 건네듯 소곤소곤 하는 듯도 했대. 나는 간혹 뒤를 돌아보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보이는 것이라곤 텅 빈 마당뿐이었대. 대웅전 앞에는 동백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대. 아직 이른 봄이어서 꽃이 만개하지는 않았대. 무성한 가지마다 미끈하게 윤기나는 초록 잎들이 촘촘히 달라붙어 있는데 그 푸른 잎들 사이에 봉오리를 터뜨린 꽃이 겨우 몇 송이만 보였대. 꽃들은 전부 대웅전 쪽을 향해서만 피어 있었대. 마치 제일 먼저 핀 꽃이 제일 먼저 불전을 향해 얼굴을 들이민 것처럼 꽃이 들여다보고 있는 대웅전 안을 나 역시 밖에서 선 채로 들여다보았대. 대웅전 안에도 햇살이 길게 들어와 있었대. 그리고 언뜻 들려오는 듯한 날개짓 소리. 대웅전 천장 가까이에서 새 한 마리가 날고 있었대. 참새보다 조금 커 보이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새였대. 새는 불당에 조각되어 있는 용의 머리에 앉았다가 다시 날아올라 불상의 어깨에도 앉고 또다시 날아올라 용의 등에도 앉았대. 새는 아마도 나갈 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었대. 앞문 옆문이 다 환히 열려 있는데도 바로 문 가까이 날아왔다가 또다시 방향을 바꿔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새에게는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 적어도 불당의 문은 아닌 모양이었대. 어머나, 저 새 좀 봐. 불전에서 날아다니는 새가 하도 신기해 나도 모르는 사이 중을 그리는데 마치 내 말을 듣기라도 한 듯 새가 고개를 갸웃해 보였대. 새는 누군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 경계심이라도 느낀 것처럼 대들보 위에서 총총 뛰어 불상의 머리 뒤로 자취를 감춰버린다. 누구도 그 새를 잡기 위해 그 불당 안으로 침범하지는 못할 것이니 새에게는 그곳이 안전한 세상의 전부일지도 몰랐대. 하기야 새가 반드시 창궁을 날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대. 2. 그의 모친상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남창호였대. 남창호는 내 대학 동창이었고 물론 그와도 그랬대. 들었으니 여기저기 알리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뭐 누구한테 알려야 할지.
남성호가 그나마 나를 그와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한 것은 지난해 여름에 그에게 남성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던 사람이 바로 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 그가 남창호에게 내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었대. 그러나 지난 여름 나 역시도 그를 꼬박 17년 만에 다시 만났고 그 이후로도 그와 다시 연락하는 일 같은 건 없었던 터였대. 서울도 아니고 상가가 구례야. 조의금 정도만 보내야겠지. 워낙 멀어서 내려가 볼 엄두는 안 나네. 당연한 일이었대. 그와 남창호가 지난 여름 이래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짐작컨대 그들 사이 역시 오랜만에 소식을 알게 된 정도에서 더는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 여름에 그가 찾아다녔던 동창은 남창호 말고도 여럿이었지만 그 중의 누구도 그를 진심으로 반가워하지 않았고 그때 이후의 그의 소식을 궁금해한 사람도 없었대. 그 중에 남창호는 좀 특별한 경우였는데 집안 사정으로 말미암아 대학을 1년밖에는 다니지 못했던 남창호는 그래도 자신을 동창이라고 여겨주는 모든 친구들에게 항상 감동적인 태도를 보여왔대. 20년 전에는 그토록 형편이 어려웠던 남창호는 지금은 강남의 거대한 빌딩 주인이 되어 있었대. 그의 아버지가 미련하게 깔고 앉아있기만 하던 농가밭이 어느 날 갑자기 금사라기 땅으로 변한 때문이었대. 동창들 사이에서 남창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알량한 졸업장만이 유일한 재산인 축들은 사는 게 재미없어졌대. 남창호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동창 모임이 있을 때마다 남창호에게 연락하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는 것은 그가 우리들과 단지 1년밖에는 같이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남창호가 지난 여름 이래로 더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면 그건 그가 아니라 남창호 쪽의 문제였을 것이다. 한두 번은 반가워했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남창호조차도 말이다. 그런 사람으로 그는 지난해 여름 우리들에게 나타났었대. 어떻게 통장 번호를 알려줄까? 그쪽에서도 구례까지 내려오는 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지 나한테 번호를 알려주더라고. 나는 무선 전화기를 귀와 어깨 사이에 끼고 남창호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를 받아 적기 시작했대. 통장주의 이름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대. 남창호에게 소식을 전했다는 사람의 이름인가 본데 그와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고 했대. 그 와중에도 사업이라는 말이 목의 가시처럼 거북했대. 지난해 여름에 그를 고속버스 안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에도 그는 자신이 사업자 거래처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말했었대. 우리들은 그때 같은 고속버스를 타고 있었대. 그것도 바로 옆자리에. 그 점 나는 어느 잡지에다 지방의 유적지들을 기행한 글을 정기적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때는 조선시대의 양반 가옥인 운조류를 찾아가기 위해 구례행 고속버스를 타고 있던 중이었대. 강남터미널에서 출발한 버스는 5시간이나 걸려서 구례에 도착했대. 그러니까 그는 5시간 내내 내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고속버스의 에어컨은 시원치가 못했대. 게다가 내가 앉은 창가 쪽으로는 자꾸 햇볕이 쏟아져 들어왔대. 더위 때문에 잠은 오지 않았고 햇살이 눈에 어른거려 들고 온 책은 펼쳐볼 엄두도 나지 않았대. 내 옆자리에는 무섭게 살이 찐 중년의 사내가 앉아있었대. 버스에는 빈자리가 많았는데도
그는 정직한 소년처럼 자기 승차표의 좌석을 지켰대. 혹시 성가식에 말이라도 건네오면 어쩌는가 싶었지만 그는 내게 관심을 보이기는커녕 내 쪽으로 고개 한번 돌리는 적이 없었대. 버스가 어디쯤 가고 있나 창밖을 봐야 할 때조차도 그는 반대편 창을 향해 고개를 돌렸대. 그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버스에 앉아있는 내내 나는 그가 신경에 거슬렸대.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그의 비대한 몸집이 더욱 숨막히게 여겨졌대. 게다가 그는 차에 오르자마자 사탕봉지를 뜯어 차에서 내릴 때까지 그걸 혼자서 다 까먹었대. 사탕이 한 개씩 그의 입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내 손이 같이 끈적거렸고 참을 수 없게 목이 마르는 기분이었대. 내 쪽에서 자리를 바꿔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그런 노골적인 태도로 그를 민망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대. 사탕을 까먹는 살찐 남자라니 그는 어쩌면 어린애 같은 사람일지도 몰랐대. 버스가 마침내 구례 시외버스 터미널에 들어섰을 때 그는 무릎 위에 수북이 사탕 껍질을 쌓아놓은 채로 정신없이 골아떨어져 있는 중이었대. 그가 비켜주지 않는다면 그를 건너뛰어 통로로 나갈 방법 같은 건 없었대. 별 수 없이 내가 그의 어깨를 건드렸고 그가 몽롱하게 눈을 뜨고는 나를 올려다보았대. 그는 너무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난 모양이었대. 눈을 뜨기는 했으나 여전히 잠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얼굴로 그는 어리둥절하다는 듯 나를 올려다보기만 했다. 그의 벗겨진 이마 위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대. 그가 손을 들어올려 이마를 긁었대. 아무래도 여기는 버스 아니고 당신이 비켜줘야 내가 나갈 수 있다고 말하기라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나는 나대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대. 잠시 후 그가 벼락같이 잠에서 깨어난 얼굴로 내 이름을 외쳐 부를 때까지 내게는 전혀 낯선 사람이었던 그를 나는 마치 무엇에 홀린 듯이 내려다보고만 있었대. 그러나 그가 마침내 나 영호야 이영호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이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그가 아니라 나인 듯 했다. 나는 어리빠져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는 비로소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마치 나를 부둥켜 안기라도 할 기세였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완전히 잠에서 깨어났고 그러자 그 역시 어리빠져 버렸다. 버스의 마지막 승객이 내리고 버스기사가 재촉을 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쳐다만 보고 있었대. 이영호, 그는 나와 같은 학번의 같은 과 친구였대. 졸업 정원제를 실시하던 당시 우리 과 전체 인원이 거의 100명에 가까웠는데 그는 그 중에서도 결코 눈에 띄지 않은 사람 중의 하나였대. 한 학기가 지나도록 이름조차 다 알 수가 없었던 100명의 친구들, 심지어는 1년이 지나도록 저 애가 나와 같은 과이기는 한 건가 여겨질 정도의 사람도 있었는데 그가 그런 경우에 속했대. 그는 항상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대. 그와 내가 대학을 다니던 때는 학내에서나 거리에서나 하루가 멀다 하고 시위와 집회가 이루어지던 시절이었대.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었고 최루탄과 맞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고 밤마다 학교 앞의 술집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던 시절에 그는 오로지 도서관만을 지키는 학구파 중의 한 사람이었대. 자주 나는 시위 학생들이 시위 중에나 사용하는 치약을 눈 밑과 코 밑에 잔뜩 바른 그가 도서관 책상에 파묻히듯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대. 마치 방금 전에 체포될 위기를 피해 시위 대열에서 도망쳐 나온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끄는 함성 소리가 들리거나 귀를 찢을 듯한 최루탄 발사음이 들리거나 도서관 창가 쪽으로는 결코 눈길 한번 돌리지 않는 드문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는 아무에게도 눈에 뜨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모두에게 유명해져 버린 사람이었는데 1학년 때 이미 그가 고시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몇 해 뒤에는 사실이 될 일이기는 했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가 고시를 준비 중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신에 그는 군대를 가기까지 네 학기 동안의 시험에서 모든 과목에 A학점을 받았다. 아주 드물게 나는 그를 학교 운동장에서 볼 수가 있었다. 그는 희한한 동작으로 맨손 체조를 하고 있었다. 팔다리를 휘휘 젓거나 허리를 뒤로 폈다 앞으로 펴는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기까지 하는 그의 동작들은 우스꽝스럽기가 그지없었다. 그러나 그는 진지해 보였고 심지어는 엄숙해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그때 체육 교양 과목으로 테니스를 수강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한 학기가 다 지나도록 라켓에 공 한 번 제대로 맞힐 수가 없어 저녁마다 체육과 선배에게 특별 개인 지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다. 간혹 나는 그의 희한한 맨손 체조를 구경하다가 선배가 힘껏 날린 공에 어깨나 이마를 얻어맞기도 했다. 만일 그런 내 모습을 그가 보았다면 그 역시도 나를 매우 우스꽝스럽게 여겼을 터였다. 그 점에 그와 내가 단둘이서 저녁을 같이 먹게 되는 일이 있었대. 역시 그놈의 테니스 공 때문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모처럼 제대로 받아쳤다고 친 공이 선배의 라켓을 넘더니 내게 무슨 이런 괴력이 있었던가 싶게 쭉쭉 뻗어 그의 앞으로까지 날아갔던 것이다. 제자리에 서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기묘한 모습을 보이고 있던 그가 공을 주었고 내가 그의 앞으로 숨가쁘게 달려갔대. 그날 누가 먼저 저녁을 같이 먹자고 말했는지는 기억에 없대. 어쨌든 우리는 학교 앞 분식집에서 같이 떡라면을 먹었고 커피를 한 잔 마셨고 그리고 그가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하기 전까지 학교 앞의 거리를 걸어 다녔다. 나는 아마도 그에게 궁금한 게 많았던 것 같다. 소문처럼 고시를 준비하는 거냐고 내가 물었고 그는 언젠가는 그럴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는 자기가 잘하는 것이라곤 공부밖에 없었고 믿을 구석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가 가난한 집안에 호르머니의 어린 동생 셋을 거느린 장남이라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해피엔딩을 믿어 자신의 형편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던 끝에 그가 내게 한 말이었다. 한데 얻어맞은 듯 하다는 게 그런 기분을 말하는 것일까? 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세상에 해피엔딩이라니. 그런 말을 그렇게 비상하게, 그렇게 진지하게 하는 표정은 어린 시절에 동화책을 읽어주던 유치원 선생에게서조차 보지 못했던 것이었대.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되었단다. 말하며 책을 덮던 유치원 선생의 얼굴에 드러나던 나른함과 허물을 나는 동화책의 내용보다도 더 생생하게 기억했대.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래야 하는 거고. 내 시선이 민망했던지 그가 희미하게 웃으며 덧붙인 말이었대. 나는 비로소 그를 빤히 쳐다보던 눈길을 거두었대. 그러나 서늘한 기분은 여전했대. 내게는 가난에 대한 경험이 없었대. 나는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나 홀로 판단해야만 했대. 그의 가난은 어쩌면 비참하고 절박하고
공포스러운 것인지도 몰랐다. 경험이 없었으므로 그것은 상상만으로도 극대치가 되었다. 먹고 있던 떡라면이 목젖에 다 끌리면서 나는 숙연한 기분에까지 빠져들었대. 그런데 너 운동장에서 하는 거 그게 무슨 체조야?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내가 물었고 그가 안전자리에서 운동장에서 했던 것처럼 두 팔을 앞뒤로 휘휘 저어 보였대. 그러나 다른 대꾸는 없었고 그저 웃어 보일 뿐이었대. 그가 내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은 헤어질 즈음에 학교 앞에서였대. 늦은 시간이라 인적이 드물었던 학교 앞에서 그가 주변을 살피는 듯 하더니 문득 멈춰서 내게 말했대. 보여줄까? 뭘? 내가 공부 말고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멀리 뛰기야. 그는 내가 말릴 사이도 없이 손자리에서 두 팔을 앞뒤로 휘휘 내젓고는 펄쩍 뛰었대. 그가 다시 착지를 하기까지의 시간이야 얼마나 걸렸을까.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 내게는 눈부셨대. 나는 정말이지 그처럼 높이 멀리 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대. 그것도 도움 닿기도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선 채로 말이다. 만일에 올림픽에 이 종목이 있기만 했다면 나는 스포츠 선수가 됐을 거야. 나중에 그가 내게 한 말처럼 만일에 그렇기만 했다면 그는 훌륭한 선수가 되었을 게 틀림없었대. 그는 엉덩방아도 찢지 않고 아주 근사하게 착지를 했대. 마침내 그가 내게로 돌아서서 나를 향해 씩 웃어 보였을 때 그의 얼굴에서는 진지하고 엄숙하기만 하던 표정이 말짱이 지워져 있었대. 그의 멀리 뛰기는 어쩌면 그에게 존재하는 유일한 농담일지도 모를 일이었대. 긴장이 사라진 그의 얼굴은 뜻밖에도 섬세해 보였대.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가 상당히 잘생긴 얼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 그런데 세월은 사람을 얼마만큼이나 달라지게 하는 것일까. 17년 만에 만난 그는 너무나 살이 쪘고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했고 나이보다도 훨씬 늙어 보였대. 그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던 순간에 내가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조차 신기한 일이었대. 적어도 외모상으로는 그는 전혀 딴판의 사람이 되어 있었대. 그날 구례에서 우리가 함께 있었던 시간은 채 20분이 되지 못했대. 고속버스 안에서의 5시간을 제외한 고작 20분. 터미널은 비좁고 무더웠대. 무작정 바깥으로 나왔으나 바깥의 사정은 더 나빴대. 바람 한 줄기 불지 않은 거리에 한여름의 땡볕만이 무자비하게 내리쬐었대. 땀에 젖은 그의 셔츠는 눌러짜면 물이 한동이나 쏟아져 나올 것 같았대. 터미널 앞에 차집 간판들이 보였고 냉방 완비라는 팻말도 보였으나 그걸 뻔히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꼼짝도 않고 서 있었대. 뭘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것은 나만큼이나 그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대. 잠에서 돌깬 탓에 나를 알아보고 역시 잠에서 돌깬 탓에 나를 그토록 반갑게 아는 채 해버렸던 그는 버스에서 내리기도 전에 이미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대. 뭘 어쩌자고 아는 채 해버렸을까. 우리는 너무 오랜만에 만났고 서로의 소식을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또한 너무나 낯선 곳에서 마주쳤대. 그는 땡볕 아래에서 연신 땀을 닦으며 내게 구례까지 온 이유를 물었고 자신은 사업차 오게 되었다고 그 사업이란 게 뭔지도 말하지 않고 다만 그렇게만 말했대. 나 역시 애매하게 일 때문에 라고만 대답했대. 터미널 앞에는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대. 우리는 똑같이 택시를 바라보고 서 있었고
택시가 한 대씩 떠날 때마다 조바심 나는 표정을 지었대. 그렇게 얼마쯤을 서 있다가 내가 그에게 바쁜 거 아니냐고 물었고 그가 아니라고 말했다가 실은 조금 그렇다고 대답했대. 우리는 서둘러 그러지 않으면 이상하겠기에 서로의 전화번호를 주고받았고 나는 제일 먼저 보이는 택시에 올라탔다. 택시가 출발할 때 그가 내 뒤에서 손을 흔들었는지 아니면 오래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날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2학년을 마치고 입대를 하고 그가 제대하기 전에 내가 졸업을 한 후 나는 그의 소식을 가끔씩 동창들에게서 들을 수가 있었대. 그는 복학을 한 뒤에 곧바로 고시 준비를 시작해서 그 후로는 과 수업 시간에조차 잘 나타나지 않았던 모양이었대. 그가 복학을 한 시기에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중 그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대. 그가 사법고시의 1차 시험에라도 붙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었대. 졸업을 한 후 그는 법관이 되는 대신에 공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그 소식 역시 그와 함께 면접을 보았던 친구가 전해준 것이었대. 고시 준비 때문에 학과 성적이 나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취직은 무난했던 것 같았대.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적인 회사에 취직한 대개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 후의 그에 관해서는 특별한 소식 같은 건 없었대. 누군가는 그가 결혼을 했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우연히 그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의 지갑에 들어있는 어린 딸아이의 사진을 보았다고도 말했대. 뜻밖의 일은 그가 졸업을 하고 나서도 거의 10년이나 지나서 일어났대. 그때 그가 다니던 공기업에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파업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그 선봉에 서 있었고 삭발을 하고 머리띠를 둘러맨 그의 모습이 9시 뉴스 텔레비전 화면에까지 비쳤던 것이다. 동창들 중에는 마침 사회부 기자가 있었대. 사회부 기자인 그 친구는 총학생회에서 활동을 했고 몇 년 동안 징역을 살았던 경험도 있었대. 예전에 운동권이었던 사회부 기자는 예전에 학구파였던 그를 취재했대. 당시 동창들은 모일 때마다 그때 그들이 그려냈을 풍경을 화제로 삼곤 했다. 그때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 쓴 것을 한 움큼 삼킨 듯한 표정이었다. 우리들에게 지나갔던 것, 지나갔다고 믿었던 것이 갑자기 쓰디쓴 알약이 되어 목젖에 걸렸다. 나는 오래전의 그를 떠올렸다. 가난한 집안에 호러머니의 어린 동생 셋을 거느린 장남이었던 그, 할 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었던 그, 그러나 해피엔딩을 믿는다던 그, 나는 또한 그가 내게 보여주었던 제자리 멀리 뛰기를 떠올렸다. 도움닫기도 하지 않은 채 마치 한 마리 새처럼 뛰어올랐던 그는 엉덩방아도 짓지 않고 멋진 착지를 해냈었다. 그때 그는 잘생긴 청년이었고 그건 그로부터 10여 년 세월이 흘러 삭발을 한 모습으로 텔레비전 화면에 등장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인생은 그때 해피엔딩의 어디쯤까지 이르러 있었던 것일까? 친구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가 군대에 있을 때 나는 그를 면회 간 적이 있었다. 그가 입대하고 나서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그가 아직 이등병 시절일 때의 일이었다. 뜻밖에도 그는 내게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의 내용은 더욱 뜻밖에도 내게 면회를 와달라는 것이었대. 그가 군대에 가기 바로 전 학기에 그의 앞으로 잘못 날아간 테니스 공 때문에 그와 단둘이 저녁을 먹은 적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그와 나 사이에 특별한 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대. 면회를 와달라고는 했지만 그 역시 편지에다가 나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았대. 그는 다만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면 부탁하겠다고 썼을 뿐이었대. 그의 호르머니가 그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하는데 어머니 혼자서는 강원도 전방에 있는 그의 부대까지 찾아올 수가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었대. 그의 동생들이 있기는 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식당 일을 하는 어머니가 시간을 뺄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여 있었대. 그러나 그 편지 어느 곳에도 그런 부탁을 들어줘야 할 사람이 하필이면 왜 나인지에 대한 설명 같은 것은 없었대. 특별한 관계도 아닌 여자친구가 입대한 남자친구의 그런 부탁을 반드시 들어줘야 할 이유는 없었대. 그러나 나는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답장을 쓰지 않았대. 나는 그가 그런 부탁을 왜 나한테 해야 했는지 알고 싶었고 그에게는 내게 뭔가 할 말이 있으리라고 믿었대. 며칠 후 나는 그가 부탁한 대로 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그의 어머니와 통화를 했고 그의 어머니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났대. 그의 어머니는 초등학생인 그의 막내 여동생을 데리고 나왔대. 아이는 그날이 마침 개교 기념일이라고 했는데 혹시 거짓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 고맙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는 그의 어머니의 눈빛에는 어느새 경계와 시기가 번덕였대. 이등병인 그는 그러나 가족들 앞에서는 마치 사령관 같은 모습이었대. 어머니와 어린 여동생 앞에서 그는 줄곧 점잖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였대. 그는 그의 어린 여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야단을 치기도 했는데 그런 짓이 자식들 때문에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얼마나 상심시키는 일이 될지 조목조목 설명하는 그의 말은 어린아이가 듣기에는 좀 혹독하다 싶을 정도였대. 아직 초등학생인 여동생은 그의 앞에서 마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죄를 지은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대. 그런 그를 보면서 나는 그가 이등병이라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대. 면회소 입구에 나타난 그가 소위 잔뜩 군기가 든 자세로 그의 어머니를 향해 경례를 올려 붙이고는 있는 대로 악을 써서 자신의 관등 성명을 외치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 기억은 곧 지워졌대. 어머니와 어린 여동생 앞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장군 같았대. 그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총을 들고 싸우러 나가는 병사이기보다는 넓은 지도를 앞에 두고 전략과 전술을 고민하는 사령관이어야 할 것 같았대. 그의 어머니는 면회소 입구에 나타난 그를 보는 순간부터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대. 마치 겨우 첫날 밤을 치렀을 뿐인 남편을 면회하러 온 새색시 같은 모습이었대. 어머니는 아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물어야 할지도 알지 못했대. 덥석 붙잡았던 손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겨우 풀어주고 까맣게 잊고 있던 음식들을 비로소 꺼내놓기 시작했을 뿐이었대.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대. 면회소 탁자 위에 음식들이 펼쳐지자마자 그의 입가가 반들르르해졌대. 처음 몇 입 정도는 자제하려고 애를 쓰던 그의 식욕이 곧 엄청난 허기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는 잠시 후부터는 오직 먹는 일에만 열중하기 시작했대. 그는 그의 어머니가 싸가지고 온 이미 다 식어버린 전기구이 통닭의 뼈를 알뜰히 발라먹었대. 곧 탁자 위에는 앙상한 닭뼈들이 수북하게 쌓였대. 그의 얼굴이 포만감으로 팽팽해지는 동안
그의 군화에서 빛을 내고 있던 윤기는 조금씩 사그라졌대. 정신없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그는 맹렬하게 군화시는 발을 서로 비벼대고 있었는데 그가 발가락에 동상을 앓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나중 일이었대. 그의 그런 모습은 그들 가족에게는 일종의 공포 비슷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대. 어린 여동생의 눈빛이 겁먹은 듯 떨리는 게 보였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죄를 지은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을 때조차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여동생의 겁먹은 모습을 나는 옆자리에서 고스란히 지켜보아야만 했다. 어찌나 기분이 이상했던지 나는 그의 빈 물잔을 채워주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그건 그의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목이 맨 듯 물잔을 집어들고는 그 잔이 빈 것도 모른 채로 입에 가져다 대었던 그는 물잔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는 탁자 위에 수북이 쌓인 닭별을 내려다보고 비로소 처음 발견한 듯 나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느닷없이 후드득 눈물을 흘렸대. 그가 눈물을 떨구는 것과 동시에 그의 어머니가 마치 고기라도 하듯 소리를 내 울기 시작했대. 그리고는 마침내 그의 여동생까지. 그날 나는 완전히 멍해져서 앉아있었대. 그가 눈물을 떨구고 그의 어머니가 소리내 울기 시작하자마자 서둘러 탁자 위의 휴지를 한 움큼 뜯어내기는 했지만 그 휴지를 그에게 건네야 할지 그의 어머니에게 아니면 그의 어린 동생에게 건네야 할지도 알 수 없었대. 한겨울의 면회소에서 석탄 난로가 끝없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를 내고 있었대. 그 소리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대. 그라는 사람을 향해서 가지게 된 그 순간의 생소한 감성도 마찬가지였대. 그는 미래를 위해 투자할 것이라고는 공부밖에 없던 나와 같은 과의 친구이거나 혹은 한 집안의 가장이며 누군가의 유일한 아들이기 전에 그저 아이에 불과했대. 우람한 체격에 군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그는 남자도 청년도 아니었고 그가 살아온 세월을 고스란히 퇴행해서 마침내 도달한 아주 작은 아이처럼만 보였대. 눈물을 닦아주고 코를 풀어주어야 할 것 같은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등을 토닥거려 주어야 할 것 같은 대체 그러한 감성은 무엇인가? 나는 그 감성에 당황했고 불쾌감을 느꼈으나 또한 그 낯선 감성이 나를 매혹시키고 있다는 것도 알았대. 그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이야기도 들을 수가 없었대. 그의 어머니는 마치 씨앗을 본 본처처럼 내게서 그를 방어했대.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는 이미 내게 무언가를 말할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 같았대. 내게 며느리를 와달라고 했을 때 그런 엄청난 용기를 냈을 때 그가 내게 보이고 싶었던 것은 통닭의 뼈를 알뜰히 발라먹는 모습이거나 그 뼈 위에다 눈물을 떨구는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는 어떻게든 다시 자신의 위엄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듯 했지만 그럴수록 그는 점점 더 아이 같아졌고 실수투성이었다. 끝내 그는 내 앞에서 군화를 벗고 발가락 사이를 맹렬하게 긁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대.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시외버스 안에서 나는 행군 중인 군인들을 보았대. 전방의 겨울은 깊어서 어느 곳에나 눈이 쌓여 있었고 햇살 좋은 곳조차 두꺼운 빙판이 보였대. 군인들은 버스가 달려가는 반대편 방향으로 눈길을 걸어 이동하고 있었대.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본다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들 모두가 내 또래의 얼굴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건
살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대. 그러나 그들의 푸른 군복은 나이를 지워버렸대. 나뭇가지를 꽂아 위장한 철모 아래에 시커먼 칠을 해놓아 표정도 감춰버린 얼굴이 실은 어린아이의 것에 불과하리라는 사실도 거대한 이미지에 의해 뭉개졌대. 나라를 지키느라 밤낮 없이 고생하시는 국군 장병 아저씨께 이런 식으로 시작되던 위문 편지만이 떠오를 뿐이었대. 우리들은 아저씨들 덕분에 오늘도 편안히 밤잠을 이룬답니다. 이렇게 이어지던 위문 편지의 정답 문구들. 17년 만에 그를 고속버스 안에서 만났고 구례 터미널 앞에서 고작 20분 동안만을 서 있다가 먼저 택시를 탔을 때 내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볼 수 없었던 것은 쓰라림 때문이었다. 그는 알 리가 없겠지만 나는 아주 오래도록 그가 등장하는 꿈을 꾸곤 했다. 그가 등장하는 꿈마다 나는 테니스를 하고 있는데 내 공은 항상 정확하게 그의 발 앞에 떨어졌다. 나는 숨가쁘게 그의 앞으로 달려가서 우리한테 할 말이 있지? 라고 묻고 그는 섬세하고 잘생긴 표정으로 나를 향해 웃어 보였다. 물론 그 꿈속에서 그는 항상 20대 초반이었고 나 역시 그러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가 내 꿈속에 나타나는 일은 드물어졌지만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에게 듣지 못한 말 때문에 조바심이 나는 건 여전했다. 나는 언젠가 그를 우연히 만나게 되기를 기대했고 그 우연한 날, 우연한 시간에 그에게서 그 말을 듣게 되기를 기대했다. 그것은 이제 와서 내게 남아있는 유일한 낭만이기도 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한번 헤어진 채로 다시는 만나지 않는 편이 훨씬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러한 듯 했다. 이제 나이 들고 머리가 벗겨진 그가 내 꿈속을 찾아온다면 나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이며 또한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할 것인가. 그러나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구례 터미널에서 그렇게 헤어진 후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였다. 전화 속의 낯선 목소리가 그라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나는 곧바로 대꾸를 할 수가 없었다. 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는 했지만 설마 그에게서 연락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전화 같은 건 오지 않을 거라고 믿었고 또한 그래야 마땅하다고도 생각했다. 오래전의 흔적 같은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와 역시 마찬가지인 내가 그날 저녁 갈비집에 앉아 고기를 구워 먹었대. 그는 차를 가져왔다고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나도 술 생각 같은 것은 없었대. 그는 구례에서는 너무 바빠서 차 한 잔도 마시지 못했다고 그게 마음에 걸렸었노라고 말했대. 그리고 자기는 동창들과 완전히 소식이 끊긴 상태인데 요즘 들어서는 옛 친구들 생각이 자주 난다고도 말했대. 그는 시종일관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동창처럼 굴었지만 그날의 만남은 구례에서보다도 더 나빴다. 학교 동창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 바퀴쯤 돌리고 나서 도무지 할 얘기가 없었고 더 이상은 구워 먹을 고기도 없었다. 동창들의 이야기를 할 때조차도 편안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동창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마치 자신에게 아주 소중했던 사람의 소식을 빌어서 듣는 양 전화번호를 적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감탄을 하고 또 어떤 불행한 소식에 대해서는 신음소리를 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 내가 소식을 전해준 사람 중에서 그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말이 끊길 때마다 그는 옆자리에 놓인 서류 가방을 습관적으로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오래전에 내가 그를 면회 갔을 때 내 앞이라는 것도 잊은 채
맹렬하게 발가락 사이를 긁어대던 그의 모습을 연상시켰대. 어쩌면 서류 가방이 아니라 땀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필이면 우리는 왜 고깃집에 들어갔던 것일까? 테이블마다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 숯불 화로의 열기는 에어컨을 전혀 무용하게 만들었대.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뺨을 지나 목덜미를 지나 셔츠까지 적셔놓고 있었대. 그러나 그는 흘러내리고 있는 땀에 대해 완전히 모르는 체하고 있었대. 마치 땀만 닦지 않으면 그의 비대한 몸집에 대한 인상도 사라질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곧 그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고 나는 혹시 땀 때문에 익사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염려를 해야 할 지경이었대. 그가 내 책을 보았다는 말을 꺼내면서부터 사정은 더욱 나빠졌대. 그는 내 작품평을 하기 시작했고 나는 갑자기 무슨 문학 세미나에 나와 있는 듯 했대. 이야기는 내 작품에서 다른 작가의 작품들로 넘어가고 급기야는 문학 전반에 관한 이야기로까지 넘어갔대. 나는 아예 숨이 막혀버릴 지경이었으나 그의 진지한 말들을 무시할 방법 같은 건 없었대. 그는 자신의 문학 비평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는 것 같았고 토론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내게서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태도였대. 예전에 모든 과목에서 A학점을 받았던 수재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대. 그의 의견은 조잡했고 다만 과시와 허세가 드러나 보일 뿐이었대. 그가 알고 있는 한국 작가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대. 식당 앞에서 헤어질 때 그는 열띠게 문학 부평을 할 때의 여진이 남은 듯 여전히 상기되어 있는 얼굴이었대. 머리가 벗겨지고 살이 쪘고 나이보다 많이 늙어 보여도 그의 그런 얼굴은 오래전에 아주 작은 아이 같은 그의 모습을 연상시켰대. 문득 쓸쓸한 기분이 드는 것은 그가 어떤 세월을 지나 다시 아이가 된 것일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를 만나 저녁을 먹었어도 나는 그에 대해 여전히 아는 것이 없었대. 구례에서 이미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나는 다시 한번 그가 이제 내 꿈속에 나타나는 일 같은 건 결코 없어리라는 것을 느꼈대. 슬픈 일이었대. 꿈의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기에는 나 역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버린 것이다. 비어있는 자리에 새로 들었을 것이라고는 악몽밖에는 없었다. 그보다 먼저 차에 올라탄 후 나는 지난번과는 달리 룸미러로 그를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다. 그는 손수건을 넓게 펴서 얼굴과 목덜미의 땀을 닦고 그리고는 셔츠 속으로 그 손수건을 집어넣었다. 저녁 바람이 마침 시원했다. 그가 땀에 익사할 일은 생기지 않을 터이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와 헤어진 바로 이튿날부터 내 집의 전화가 불나게 울려댔다. 전화는 내가 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였다. 자기가 이영호라 하는데 난 이영호가 누군지 기억도 못하겠더라고. 게다가 그쪽에서 턱 하고 말을 놓는데 참나 난 반말이 안 나와서 애먹었네. 그런 정도의 전화는 좀 나은 편이었고 어떤 친구는 내게 다짜고짜로 화를 냈대. 넌 왜 아무한테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러냐? 아무한테라니. 그는 같이 학교를 다녔던 같은 과의 친구였대. 그가 아무리 과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과 행사에도 전혀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 학기 동안 그는 우리 과에서 가장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었대.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그는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보험 외판원이 되어 있었대. 나는 친구들의 전화를 받으며 진땀을 흘렸대.
그가 동상들의 전화번호를 열심히 받아 적을 때 혹시 그에게 동상들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보험 같은 것과 관계된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대. 보험이란 게 대개 여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기도 했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가 거의 20년 가까이 소식을 끊고 있던 동상들을 찾아가 그런 식으로 자기 사업을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었을 것이다. 모든 친구가 다 그를 반기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가령 남창호 같은 친구는 오랜만에 나타난 그를 흔쾌히 반겼고 그와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으며 그가 판매하는 적지 않은 금액의 보험을 들어주었대. 그가 파업사건으로 말미암아 해고를 당했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 회사가 그의 인생에 제대로 된 유일한 직장이었다는 사실은 남창으로부터 들었다. 그 후 그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전전했던 모양이었다. 때로는 학원 선생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기도 했고 한때는 인터넷으로 중고 물품 경매 사업을 벌이기도 했었다고. 인터넷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마치 당장이라도 대박이 터질 듯한 기세였고 운이 나쁘지만 않았다면 정말 성공할 만했다고 그는 회고하더라고 했다. 그러나 그가 잘하는 것이라고는 사실 공부밖에는 없었고 그 역시도 그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제대한 후 대여섯 차례나 고시를 준비한 모양이었다. 직장을 잃었을 때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그는 항상 마지막 카드를 뽑듯이 다시 고시 준비를 시작하곤 했다. 그러나 더 이상은 그의 가족들조차도 그의 공부를 믿지 않았다. 심지어는 그 자신에게조차도 공부는 커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선뜻 보험에 들어준 남창호에게 털어놓았다. 그날 춥게 여겨질 정도로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았던 술집에서 그는 거의 땀을 흘리지 않았다고 했다.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다시 그로부터 며칠 후의 일이었다. 그는 지난번의 전화에서처럼 사업차 서울에 올라와 있는 중이라고 했고 괜찮다면 저녁이나 같이 하자고 했다. 나는 이미 그의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내가 그를 구례행 고속버스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도 사업과는 무관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구례로 시집간 그의 막내 여동생이 그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남창호가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을 아는 채 할 필요는 없었다. 나는 그가 내게 보험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할 작정이었다. 저녁을 먹는 내내 그는 끝없이 서류 가방을 만지작거렸다. 그때마다 드디어 보험 이야기가 나오려나 싶었지만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도 그는 그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도와주고 싶기도 했고 어쩌면 이 고역스러운 만남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기도 했을 것이다. 오늘은 무슨 일로 서울까지 왔던 거야? 저녁 식사가 끝날 즈음 내가 그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단박에 붉어지는 듯 싶었다. 그의 붉어지는 얼굴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산다는 건 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사는 게 재미없는 일이라는 건 남성우를 볼 때마다 이미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핸드백 속에 손을 넣어 볼펜을 만지작거렸다. 내가 그에게 지불해야 할 무언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때의 내 청춘에 대해서는 그럴지도 모를 일이었대. 지나가는 것에 서명하기, 내게 보험 계약서는 그런 의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대. 너 옛날에
혹시 나 텔레비전에 나온 거 보았어? 그때 그가 내게 하는 말이었대. 무슨 소린가? 옛날에 나 파업할 때 그때 나 보았다 그러는 사람 많더라. 아, 그래 보았어. 그럼 보았지. 무슨 말이 하고 싶어 꺼낸 이야기일 텐데도 그는 그렇게만 말해놓고 또 말이 없었대. 여전히 보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대. 식사는 끝났고 이제는 다른 자리로 옮기거나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대. 그가 먼저 주섬주섬 그독과 서류 가방을 챙겨 일어섰고 계산대로 가서 저녁값을 지불했대. 밖은 어느새 이런 어둠에 물들어 있었대. 커피 마실래? 그는 좋다고 말했대. 식당 입구에 커피 자판기가 있었고 바로 옆에 작은 공원도 보였대. 공원 안에서는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는 중이었대. 우리는 자판기 커피를 들고 공원 바깥에 있는 벤치에 자리 잡았대. 너 그때 그 일로 해고당했다는 소린 들었어. 식당에서 그가 했던 말에 이어 내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거렸대. 혹시 아픈 기억을 건드리는가 싶었고 해고 얘기까지는 하지 말걸 하는 후회가 일었으나 그의 대꾸는 전혀 의외였대.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절이었어. 그는 낮은 웃음소리를 냈대. 너도 알겠지만 우리가 대학을 다니던 때 나처럼 산다는 건 도서관에서만 파묻혀 사는 거 말이야.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 괴로운 일이었지. 나는 나대로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하는 일이었다 소리야. 하지만 항상 생각했지. 나도 언젠가 한 번은 내 전부를 걸고 힘차게 뛰어볼 거라고 말이야. 그래, 파업할 때 그땐 정말 좋았어. 정말 멀리 뛰는 기분이었다고. 가족을 제외하곤 모두가 다내편 같았거든. 물론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난 항상 해피엔딩을 믿었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 말이야. 그러나 그에게 그 대가는 너무 컸을 것이다. 게다가 그는 잘못된 일을 복구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나이에 너무 멀리 뛰어버렸던 것일지도 몰랐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새로운 스토리를 쓰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그런 나이 말이다. 만일 그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는 적어도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얼굴을 하지 않아도 됐을지 모르고 때이르게 머리가 벗겨지는 일도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면 나는 구례행 고속버스에서 그를 우연히 만나던 순간에 그걸 행운이라고 여겼을까? 마침내 내 꿈이 이루어져 나는 낭만적으로 다정하게 그와 대화할 수 있었을까? 내 얼굴이 텔레비전에 나왔다는 거 알고 나내 생각했어. 뜬금없이 내 생각이 나더라고. 9시 뉴스에 나올 정도였으면 혹시 너도 날 보지 않았을까? 그러면 자랑스러울 것 같단 생각이 들더라. 그가 다시 낮은 웃음소리를 냈고 나는 여전히 잠자코 그의 말을 듣고 있기만 했다. 너한테 고맙다는 말도 충분히 하지 못했잖아. 나 그때 너한테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말도 못했고. 그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가슴이 거북하게 울렁거렸다. 그건 그의 다음 말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혀 그 반대의 기분 때문이었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의 입을 막고 싶기까지 한 기분이었는데 일은 항상 엉뚱하게 벌어진다. 그의 입에서 느닷없이 아악 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가 싶더니 그의 뒤통수를 친 축구공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뒤를 돌아보니 공원 안에서 공을 차던 아이들이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는 우르르 도망부터 치고 있었대. 그가 축구공을 잡아 아이들이 달려간 방향을 쫓아
공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이 하나가 큰 마음을 먹은 듯 그에게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고 그는 별말 없이 그 축구공을 아이에게 건네주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내게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걸음 걷기 전에 그는 우뚝 멈추어 섰고 그 상태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왜 저러는가 싶은데 느닷없이 그의 팔이 앞뒤로 휘휘 내저어졌다. 놀랍게도 그는 그 자리에서 멀리 뛰기를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예전처럼 높이도 멀리도 뛰지 못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엉덩방아를 찢지는 않았다. 착지를 한 지점에 기우뚱하게 선 채로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예전에 내게 그런 모습을 처음 보여주었을 때처럼 섬세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3. 그 여름 이후 그는 다시는 내게 전화하지 않았고 내게 소식을 전해오는 일도 없었다. 남창호가 내게 그의 어머니 부고를 전하지만 않았다면 나 역시 다시 그를 생각해야 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남창호의 전화를 받은 이튿날 아침 차를 몰고 구례까지 가긴 했지만 그건 그로 인해 구례가 떠올랐을 뿐이지 상가에 가겠다는 생각에서는 아니었다. 나는 구례에 이르러 천원사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새가 머물고 있는 대웅전 앞에서 오래 시간을 보냈다. 아마도 나는 세월의 흔적들을 보고 싶은 것 같았다. 그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의 장면들을 비로소 편안한 마음으로 되돌이켜 보게 된 것 역시 천원사에서였다. 그날 그의 서류 가방에서 흘러나온 보험 팸플릿을 언제부터 내가 손에 들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가 축구공에 뒤통수를 얻어맞는 순간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던 가방에서 흘러나온 그 팸플릿을 나는 그가 아이들을 쫓아갈 때 이미 보았거나 아니면 그가 제자리에서 힘차게 멀리 뛰기를 하던 순간에 보았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다시 그의 가방 속에 넣으려고 하지 않았고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가 벤치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그 팸플릿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종신보험 팸플릿이었다. 종신토록 생의 끝까지 책임을 져준다는 보험, 심지어는 자살을 할 경우까지 보험금이 나온다는 그 편지는 벤치로 돌아온 그가 내게서 팸플릿을 가져가며 했던 말이었다. 내가 그런 것처럼 그도 그 팸플릿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는 말했을 뿐이었다. 너한테 어머니를 모시고 면회 와달라고 했던 그 편지 실은 너한테 보낸 게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가 편안하게 들렸다. 다른 친구한테 썼던 건데 봉투에 내 이름을 적어버렸어. 나중에 그걸 알게 됐는데 사실을 말하기도 전에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왔지. 널 다시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그랬으면 난 평생 그 편지를 너한테 썼던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야. 그리고 죽는 날까지 가끔 행복했을 거야. 그가 말을 하는 동안 그의 손 안에서 팸플릿이 구겨지고 있었대. 순간 구겨지고 있는 것은 팸플릿이 아니라 우리들 사이의 기억인 것 같았대. 나는 그의 손에서 그 팸플릿을 빼서 다시 말짱이 펴주고 싶은 충동을 다스리기가 어려웠다. 편지에 관한 그의 말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공원에서 기우뚱한 자세로 착지를 한 그가 나를 향해 웃어 보였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기억은 훼손되지 않은 채 혹은 못한 채 아예 종신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을 혹은 훼손조차 기억이 되는 거라는 것을 그리하여 기억은 때묻고 더럽혀진 채로 쌓여가는 것임을 모든 추앙골을 다 견디고 나서야 마침내 다가오는 생의 끝
해피엔딩이란 어쩌면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고 그와 나는 아직 그 끝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 중요한 것은 그것이었대. 상가에는 가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어쩌면 부조금도 붙이지 않는 게 좋을지 모른다. 대신에 나는 천원사의 입구에 있는 고승들의 부도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부도의 잔디밭에 앉아 나는 잠시 눈을 감는다.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려올 듯도 싶다. 샘이 숨어 있는 절 천원사였다.